와줘서 고마워. 그 뒤로 울다하의 연금술사 길드와 그리다니아의 환술사 길드에도 협력을 구해서 치료를 시도해봤는데 결국 쓰러진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했고 여전히 다들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있어. 이럴 땐 늘 야슈톨라랑 위리앙제를 의지했었는데 둘 다 쓰러져 버렸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아직 알피노의 안부도 모르는 상태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단서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많이 심각해 보이네. 선배인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크루루! 몸은 이제 괜찮아? 동료가 쓰러졌다는데 어떻게 안아볼 수 있겠어. 나도 새벽에 일원이고 너의 대학 선배니까 나한테도 좀 의지해주면 안 될까? 그래, 그렇지. 고마워, 크루루. 그 말을 들으니 참 든든해. 아무리 그래도 알피노가 제국에 갈 줄은 몰랐어. 속을 알 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알피노가 마법대학에 입학했을 때 자기소개했던 거 기억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부끄러워했지만 그 당시 알피노는 진심이었고 결국 지금 세계를 구한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어. 그러게. 그러고 보니 알피노는 옛날부터 변하질 않았네. 하지만 가끔 크게 실패할 때도 있어서 걱정돼. 괜찮아. 알피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으니까. 누구 덕분에, 그치?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 얘기를 한 건 비밀이다. 자, 그럼 이제 다들 상태가 어떤지 보고 올게. 저 안쪽 방 맞지? 집중해야 하니까 두 사람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줘. 3명 모두 신체적으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상태야. 얼핏 보면 그냥 깊은 잠에 빠져있는 걸로도 보여.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몸에서 전혀 의식의 힘이 느껴지지 않아. 마치 혼이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그 얘기 카네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 알리제의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당신은 이전에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감각에 휩싸였다고 했지? 그걸 혼을 구성하는 에테르 자체가 어딘가로 불려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전에 산크레드 씨를 추적했을 때처럼 의식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사라진 혼을 찾는다니 너무 막연한 얘기 같은데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해? 확신할 순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은 해봐야지. 어쨌든 시도하려면 수정의 눈이 필요하니까 마투에님에게 가자.
이런 이런 또 너희들이냐? 오라는 저승사자는 안 오고 성가신 녀석들만 찾아오는군. 이번엔 르베유르가의 도령 말고 꼬맹이 아가씨가 왔구만. 그 코찔찔이보다 활발한 성격이라 들었는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 누가 죽어나가기라도 했느냐?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할아버지의 친구분이시라 해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그래, 그래. 여자아이는 그 정도로 당찬 게 딱 좋아. 슈톨라는 영 도둑 고양이 같았으니 말이야. 어쨌든 그런 꺼림칙한 표정은 이 늙은이 몫으로 해두거라.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골치 아픈 일을 갖고 왔느냐? 마토야님, 다시 한번 수정의 눈에 고대의 빛의 크리스탈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슈톨라가 그렇게 됐군. 알겠다. 말썽꾸러기 도둑고양이라도 제자는 제자니까 나보다 먼저 죽게 놔둘 순 없지. 그럼 나의 초월하는 힘을 이 수정의 눈을 통해 발현시켜 볼게. 그리고 현자들이 쓰러진 장소에서부터 천천히 의식의 흔적을 더듬어 볼 거야. 어땠어? 혼의 행방을 알아냈어? 안 돼, 모르겠어. 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뭔데? 알게 된 것만이라도 설명해줘.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야. 의식의 흔적이 한순간에 확 사라진 것을 또렷하게 알 수 있어. 설마 혼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육체만 살아있고 혼이 없다니... 그러면 아난타족, 칼리아나 족장의 딸이랑 똑같잖아. 아니야, 그 경우와는 다른 것 같아. 아난타족 딸의 경우 육체를 포함해 죽음을 맞은 후에 락슈미가 다시 부활시킨 것일 텐데... 함부로 지레짐작하지는 말거라. 육체가 계속 살아있고 쇠약해진 징후도 없다면 혼 또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모두의 혼은 도대체 어디에... 죽어서 에테르게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찾을지가 문제로구나.
조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네. 그래도 모두의 혼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으니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야. 미안해, 통신이 들어오네. 여보세요? 응. 뭐?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리세한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 알라미고의 제국의 민중파가 망명을 신청했대. 그런데 그 중에 막시마 대사도 있다는 거야. 크루루, 그리고 마토야님, 죄송하지만 저... 할 일이 생겼으면 빨리 가거라. 젊을 땐 꼬물거릴 시간도 없는 법이야. 그럼 난 계속해서 혼의 행방을 찾을 방법이 없을지 조사해볼게. 당신도 같이 가자. 이런 또 이 지경이구먼. 요즘 들어 마법 걸린 빗자루의 움직임이 약해졌지 뭐냐. 내가 나이든 탓이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 야슈톨라와 위리앙제도 각지에서 환경 에테르의 이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을 했었어요. 살리아크 강의 덩치 큰 녀석 때문이 아니란 얘기고. 아무래도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구먼. 그렇다 해도 무작정 두려워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르대로 하도록 해라. 갑자기 불러서 미안. 막시마 씨와 얘기하다 알피노 이름이 나와서 바로 연락한 거야. 이거 참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알피노는 어떻게 되었죠? 상당히 닮으셨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족분이셨군요. 안심하십시오. 아마도 그분은 무사할 겁니다. 아마도라고요? 그게 무슨... 진정하십시오.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마를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비공전함은 영구 초토지대 상공에서 황제 친위대의 습격을 받아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함을 탈출한 뒤에도 계속되는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자들 덕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시엔과의 전쟁을 선포한 자들이라더군요. 그 후 저와 알피노님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그 자들과 함께 제국 식민지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다른 민중파 동지들과 합류하였고 그 땅을 떠나면서 알피노님에게도 함께 피난을 가자고 했지만 아시엔 추적을 계속하고 싶다며 거절하시더군요. 그럼 알피노는 영구 초토지대에서 탈출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엔과의 전쟁을 선포한 자들이라니요? 그럼 알피노는 그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나요? 그들은 각지에서 아시엔을 토벌하며 다니는 것 같았지만 많은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으나 그래도 알피노님은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황제 친위대 추격을 피하기 위해 숙청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식민지를 나와 망명한 것입니다. 저희를 받아들여주신 라오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국의 국민이긴 해도 다치고 지쳐있는 자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나. 또 제국의 내부 사정을 알고 싶기도 하고. 그에 관해서는 보고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피난 중에 반란을 일으켰던 식민지 주민들의 세력이 하룻밤새 모두 전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란에 골머리를 앓던 군부가 신무기를 투입했다더군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이후로 저항 활동이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식민지에서 주둔해 있던 부대가 서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규모 군사작전이 실행될 조짐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서쪽으로? 그럼 알라미구 재침공을 준비한다는 뜻이야?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제국군의 움직임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라우바님, 국경 지역의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준비가... 알고 있다. 모든 동맹국과 국경 수비대에 전령을 보내도록 지원군 파견을 요청하고 그와 동시에 제국령과의 국경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해서 제국의 진군에 대비한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적군이 시야에 들어오면 휴전 협상을 위한 사절이라도 보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봐야겠지. 미안하지만 당신과 알리제는 도마로 가서 히엔에게 이 얘기를 전해줬으면 해. 알피노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을 테니.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럼... 그 길에 역사를 난데 지금 다시 재해의 때가 시궁을 초월하라. 문을 열어라. 당신한테도 또 그 목소리가 들렸구나. 하지만 우리 둘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다행이야. 또 누가 쓰러지면 어쩌나 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모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은 희엔한테 소식을 전하는 게 급선무야. 일단 도마 도읍지로 갈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 보군. 여기에 방어벽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도마도 아무 걱정 없이 알라미고의 지원군을 보낼 수 있네. 자, 그럼 모두 주목! 지금부터 청룡벽의 실험 작동을 개시하겠다. 작동 준비!
이동 확인! 방어필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번기부터 8번기까지 모두 같은 반응 확인! 1000 2000 3000 방어필드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고도 5000갤럼 달성! 청룡병 작동 완료! 비공정 항로 봉쇄에 성공했습니다! 잠깐! 제국의 소형 비공정이잖아! 왜 하필 이럴 때... 아니야! 오히려 잘 됐군. 그래, 우리 청룡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어. 아무래도 효과는 확실한 것 같군. 청룡벽 일시 해제! 진정해라, 소녀여. 이 소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을 뿐 죽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럼 다른 현자들처럼? 원인도 모르겠고 손쓸 방도도 없어서 도마로 돌려보내려던 참인데 바로 그 군주와 만날 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다시 만나다니, 이게 무슨 인연인지. 오랜만이군, 모험가. 아니, 에오르지아의 영웅, 빛의 전사라 불러야 하나. 그렇다. 난 한때 칠흑의 늑대라 불리던 자, 가이우스 반 바이사르... 아니, 지금은 군단장이란 칭호를 잃은 그냥 가이우스 바이사르다. 여기서 너와 검을 겨룰 생각은 없다. 제14군단의 군단장은 그때 이미 죽은 몸. 지금은 계급은커녕 나라조차 없는 보잘것없는 사내일 뿐이다. 전 군단장이 대체 왜... 넌 기억하고 있겠지. 마도성에서의 전투. 나는 에오르지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아시엔 라하브레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고대 알라그 제국의 대야만신 병기, 알테마 웨폰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모두
놈들의 진정한 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더군. 게다가 그 병기를 가지고서도 너한테 패배한 나는 불타는 마도성과 운명을 같이 할 각오까지 했었다. 하지만 나를 따르다 죽은 자들에겐 무어라 사죄한단 말인가. 내 목숨은 아깝진 않았지만 그 생각이 날 움직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아시엔 놈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한 것이다. 트륵의 늑대는 그 가면과 함께 죽었다.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수자로서 두 번째 생을 얻은 것이다. 나의 원수 라하브레아는 네가 소멸시켰다고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계선 놈들이 활개치고 있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려는 존재는 제거하는 것이 마땅해. 이것은 새벽의 사명과도 일치하지 않나. 아시엔을 쓰러뜨리겠다는 점에 있어선 우리와 뜻이 같긴 해. 이것도 이 소년으로 인해 맺게 된 인연이니 뜻이 같다면 내가 아는 정보를 주도록 하지. 아시엔은 붉은 가면을 쓴 상급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검은 가면의 하급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겠지. 그런데 붉은 가면 중에도 계급이 있다. 원형이라 자처하는 소수가 윤회자인 다른 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너희 새벽이 처리한 나브리 알레스는 후자인 윤회자다. 그쪽도 골치 아픈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훨씬 더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세 명의 원형이다. 그중 라하브레아는 이미 소멸되었으니 남은 건 흰색 옷차림을 한 엘리디부스, 그리고 아직 정체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에메트 셀크다. 라하브레아와 엘리디부스는 들어본 적 있어. 하지만 에메트 셀크는 처음 듣는 이름이지. 우리는 아시엔이 제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생각해. 죽은 걸로 알려진 황태자 제노스의 육체를 조종하는 존재. 그자에 대한 정보는? 나는 엘리디부스로 보고 있다. 조종자를 자처하는 그놈은 빛과 어둠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하이델린의 사도인 너의 활약으로 빛의 힘이 증가하자 그 힘을 줄이기 위해 제국에 힘을 빌려주고 있는 게 틀림없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놈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엘리디부스의 흔적을 쫓아 새벽의 소년과 함께 변방의 식민지를 수색했을 때 거기서 전멸한 반제국 세력의 부대를 만난 적이 있다. 병사들의 사이는 검은 장미더군. 과거에 제국군이 개발했으나 내가 실전 투입을 거부하고 폐기를 명했던 저주받은 독가스 병기다. 독가스? 그럼 막시마 씨가 말했던 신무기, 반제국 세력을 하룻밤새 전멸시켰다는 그 무기가, 그런 무기가 이번 알라미고와의 전투에서 사용된다면? 걱정 마라. 소년과 함께 정제 공장에 잠입해 모든 제조 설비와 현존하는 검은 장미는 모두 폐기했다. 다시 만들기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투입되지 않을 거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건 공장에서 발견한 명령서다. 그 서류는 최근 날짜로 서명이 되어 있더군. 제노스 예 갈부스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시체가 치명적인 맹독을 만들고 있었다니. 그거 참 취미 한번 고약하군. 하지만 공장에서 본 건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엔 고대 알라그 문명의 기술인 인조 생명체 배양 시설이 있었다. 고약한 취미로 말하자면 이쪽이 한수 위다. 질비하게 늘어선 수많은 배양층 안에 초대 솔황제의 젊은 모습을 본뜬 인조 생명체가 가득했으니까. 검은 장미와 인조 생명체 생성 계획이 아시엔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황제 폐하의 뜻인지 난 그걸 알아야겠다. 계급은 버렸지만 내 뿌리는 갈레안족이다. 조국을 염려하는 마음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난 다시 아시엔의 그림자를 쫓아야 한다. 모험가여, 없애야 할 공통의 적이 있는 이상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난테, 당신은 오빠를 구해준 은인이여. 하지만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고맙다. 과거 난 거짓된 신에 의지하는 약자들을 비난했었다. 하지만 나도 아시엔의 거짓에 의지하며 강자인 척했을 뿐. 나 역시 약자에 불과했거늘. 다시 만나자. 진정으로 강한 빛의 전사여. 저 사람이 치르게 늑대라 불렸던 가이우스란 말인가? 뛰어난 무인이란 얘긴 들었는데 일이 참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군. 어쨌든 알피노의 상태도 걱정되니 청룡벽의 마지막 조정 작업은 기술자들에게 맡기고 우린 이만 도마로 돌아가도록 하세. 구축되어 있던 검은 장미는 이렇습니다만 현재 신규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기 원정에는 반드시. 서둘러라. 검은 장미라 기억나는군. 치르게 늑대가 폐기한 독가스 병기였지. 좋아, 아주 효과적이겠는걸. 가끔은 내 혈통다운 선택도 하긴 하네. 선천적으로 마법을 무쓰는 우리에겐 마도 기술이 곧 힘이다. 쓸데없이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제국과 세계를 위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련하시겠어. 너의 그 세계란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대는 건 아주 황제답고 좋아.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렴. 내 손주 바리스. 그나저나 독가스 병기. 조용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기라. 저쪽에서 빛의 범람이 시작된 이래로 이쪽에도 마침 적절하게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단 말이지. 상승 효과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을 것인가? 좋아! 이쪽은 너한테 맡기도록 하지. 아주 마음 편히 싸워보려무나. 어디로 갈 생각인가? 지금 아시엔한테 그걸 묻는 거냐?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니놈들이 재해를 일으키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잘 안다. 단지 니놈이 멋대로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다. 선대의 부흥어. 니놈의 당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렸다곤 못하겠지. 니놈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이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다. 자칫하면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였단 말이다. 아, 일일이 설명해줘야 알겠냐? 설마 그게 실수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일부러 번거롭게 사라져준 게. 그렇다면 니놈이? 그래, 덕분에 딱 적절하게 혼란스러워졌잖아. 애초에 인간 세상을 헤집어 놓으려고 만든 나라라니까 목적을 이뤘으니 더할 나위 없지 않은가. 이제 질문은 끝난 모양이니 난 나가볼게. 어? 아참, 어쩌면 얼굴 보는 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이참에 감사 인사나 해두지. 이 몸을 대량 생산해줘서 아주 고마워. 사실 어떤 몸에 들어가도 다 소화할 수 있지만 아예 이런 용도로 만든 몸이라 조종할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 알라그 제국의 생체 복제 기술을 시도한 거랬지? 맞아. 그건 상당히 해학적이고 장래성 있는 연구였지. 그렇다고 굳이 실험체로 국부소를 선택할 줄은 몰랐어. 이야, 뒤틀린 성격 좀 보라지. 역시 내 손주라니까. 그럼 잘 있어. 서로 잘만 하면 가족의 공동 작업이 되는 셈 아니겠나. 넌 이 땅에 균열을 일으켜라. 난 허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킬 테니 이 별의 기만을
함께 부숴버리자꾸나.